이 자리는 파부자 공원입니다. 탑골 공원. 김일동립 선언서를 낭독한 의미 있는 이 자리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을 꼬박샜습니다. 7분만, 원래 11분인데 7분만 하라고 해서 싹 줄였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백작강도 풍류관대학교에 있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낭독할 때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기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해의 지신 우상의 덕목으로 조선건국의 북정철학이 담긴 서울도성 사대문과 보신각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민족의 날 기념사, 6.25를 북정 목표로 한 조선건국의 국가경영철학으로 인해의 지신 우상의 덕목으로 천천민족의 후손으로서 한민족이 영원 영토록 이 땅에 떳떳이 살아야 인류도도 회복으로 만천하에 이를 전념하였도다. 이야말로 경전세상 절반 기술을 갖추어 인류 모두와 삼라만상 모두에 크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호객입니다.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고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라는 사인여천 인내천 하늘이치에 따라 세상을 구제하라는 제세이화 하늘을 공유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경천의 인성의 숲을 되살아나 동방예지국 창조되는 대천절 한민족의 날 엄숙하고 창원한 오늘의 성스러운 뜻깊은 이 날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성스러워졌다. 먼저 유서 깊은 이곳 탁골공원에서 대천절의 날을 한민족의 날로 선포하시고 제 37번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이 행사가 있기까지 불철주야 노심초사 참모 들으시며 37번째 하나도 빠짐없이 오직 조국과 민족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몸바쳐 정신과 의체와 시간과 물질로 온갖 세상을 나오신 범민족 통일 국민화학운동단체 총연합회 범인단 윤신 수석 총장님께 감사와 찬사와 격려와 은하와 함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지하게 좀 들어주세요. 서울 도성의 사대문을 설명합니다. 서울도성 동쪽엔 이타적인 삶을 불어일치하던 흑인지문과 일어나름자 어둠자입니다. 서쪽엔 가정, 국가, 민족, 가족이 위태로울 땐 생명기까지 바친 것을 돈독게라는 부디문 일본놈들이 1910년 우리나라 한의학방동 시행을 없앴습니다. 빨리 원식하여 나라와 민족, 가정과 가족 우태로 때 무슨 걸라 이래라 그런 말을 듣게 하더라 투톨도 노르리 남쪽엔 예절을 높이 숭창하는 숭례문을 세웠고 도선의 북쪽엔 한민족 우리 동족은 천순민족이니 큰 지어는 하늘부터 들고오는 것이라는 홍기문을 세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양심과 이상이니 인의 예지 시도로 서울도성 동서남북 사대문을 세웠습니다. 사람의 말하는 것이 믿음의 제일이니 도성 중앙엔 고신강을 세워 믿을 수 있답니다. 천지인 성품을 알리는 지혜의 종소리 33번 만천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무릎지기 정신과 육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는 하늘의 정신은 언제나 떴고 온통 돈과 물질만을 승사하고 오로지 육체적 본능만을 탐닉하고 이를 추구하는 결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심과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인의 예지 네 가지가 없는 네 사자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어 인의 예지가 네 가지를 가진 것이었는데 가지고 없어 싸가지 없어 그 싸가지 없는 놈 싸가지 없는 놈이 인수다 봅니다. 인성은 사라지고 온데가 없으니 약육강식하는 맹수로 돌변한 바 서구물질 문명의 거실주의 속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 되어서 동양 문명의 정신문화인 이타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교의 우상의 정복들은 언젠가 눈속에 붙여 끝없는 세월이 과연 얼마였던가. 이를 위해 환기 9219년 단기 4355년 서기 2020년을 맞이하여 환기나 단기는 모릅니다. 그저 2020년만 알아. 개천절은 한민족의 날로 승화시켜 우리 김신 총재님께서 한민족의 날로 이걸 개명했습니다. 한민족의 날로 승화시켜 환인천재 한국을 만드시고 환웅천왕 배달공을 만드시고 단군왕건 황제 고소선의 역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범민족 통일 국민화학운동 단체 총연합회 범일군이 주최하고 한민족의 날 태천절 태국 행사가 주관하는 제37차 한민족의 날 태천절의 기념 경축 행사를 거행해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한민족 태천절을 맞이하는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우리와 같은 환호와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힘찬 우리 모두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선민족의 우선으로서 인간이 지닐 우상의 정복인 인성이 살아야만 나라와 민족이 산다는 기치 아래 희망의 여력 동방의 밝고 밝은 눈동자의 타구의 이열처럼 심장의 박동이 임창에 뛰어 세계경제 신우선을 바탕으로 한 G2를 향한 성숙한 태양국이 인류문화를 선도하는 동방의 기도로 탄생하는 시기에 제37회 한민족의 날 희망이 생기는 세계를 향한 민족의 솔직히 나무가 초고를 위해 추고춘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물질적으로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의 복지생활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기 안일함의 약함과 자기 중심의 자랑을 선망의 감옥, 탐욕의 감옥, 만족의 감옥 사실 자신을 가두고 있지 않는가. 민족적 양심으로 들어가 조국을 위해 나눔을 깊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로 나오라. 오늘의 조국이 유교의 참전했던 민족 참전의 비극적인 전쟁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 시민권을 부과하는 찬란히 번성된 지금 물질적 육체적 장력과 호황증에 빠져 허기겨운 현실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나라와 민족 위에 서럽게 뜨겁게 가슴 깊이 생각하며 가슴 아파 통곡하고 애통하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나라가 바로 서려면 비방, 원망, 짜증, 불만, 불평, 비교하는 잣대를 버리고 나눔과 매품, 사랑과 용서, 환영의 자리로 나올 때 사람을 위하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자, 비, 이, 타 소위기만의 가치관이 바로 설 때만이 비로소 윤리와 도덕이 살아 움직이는 민족적 선한 양심으로 돌아설 때
심령토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음성을 들을 것이라. 조국을 사랑하는 만민들은 들으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이 주신 양심과 인성에 갈증 따라 행동하는 책임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는 강한 신념하에 하늘의 명령하는 역행하는 무식한 변론은 하지 말자. 조국을 먼저 생각하는 진심자로 나오라. 티끌 같은 작은 요새를 지적하며 서로 따르지 말고 원망하지 말며 탐심 욕심 버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극휼히 여기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철부사를 깊이 반성하고 거짓과 우선을 버리고 민족 번영의 먼 미래를 바라보는 화합의 장으로 용서와 사랑의 고통한 품격을 지는 인격자로 나온다. 땅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니 동방길이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 탄생의 신정 녹지를 인의 예지 신 우상의 길을 새롭게 닦아 영혼의 향기로 오직 촛불 삼으며 침묵하는 양심과 이성을 소생시켜 약동하는 우리 모두 되고 싶어라. 그리하여 조국과 민족의 희망인 남북의 통일과 세계 인류의 평화를 향해 그 인성은 인류의 보편력 가치인 통의 근본인 것이니 인류의 공동선을 성취시키는 이내의 기진 노상의 통곡으로 갈등과 분열과 투쟁을 화합과 협동과 평화로 승화시켜 세계 인류 평화를 선도하는 옳지 좋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자. 제3국회 한미주민날 백성년을 맞이하여 통일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한 조선만국의 국정철학이 담긴 서울도성 사례문과 보신각의 의미를 상기하면서 더운 물질보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초인성 교육을 강력하게 해서요 나라 사랑, 부모님께 효도, 노인과 어른을 존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예절의 실천 용서님을 생각하고 가르친 사람 범민족 통일 국민화 운동 자체에 참여합니다. 범민단 공동 총재 김부현 상과 공경하나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역시 네. 자, 다음.